그렇다면 이제 자동차들을 우리 쭉 만나보자고요. 자, 만나보는데 이거 또 구분을 해놨어. 이거 용어에 민감해 하지 말고 이것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. 1번에 every minute counts요. 이게 동사니까 이 동사가, 즉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걸로 끝난 거잖아요. 끝난 거죠. 자동사예요. 근데 문제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? 매 분이 카운트? 카운트 이거 세다 아니야? 나랑 똑같은 생각인데?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죠. 단어 공부할 때. 근데 세다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네요. 영향을 미쳐야죠. 세는 것을 뭘 세는지, 그죠? 근데 이거는 없잖아요. 그러니 이제는 문장에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뭐가 달라져야 된다? 의미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. 무조건 나는 세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니까, 세물하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뜻으로만 해석할래가 아니라는 거고, 어떻게 사용되느냐, 즉 구조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집니다. 이때 카운트의 의미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. Be important의 의미. 이걸로 끝난 거죠. 그러니 모든 매분, 모든 순간순간이 뭐 매분이 중요합니다. 이건 넘어갈게요. 이것도 넘어갈게요. 자, 그리고 7번을 봅시다. 골라서 보고 있어요. 7번을 보니까 마른 사람은 뭐처럼 보인대요. 뭐처럼 보이지? 뭐가 필요하죠? 마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이어지지. 마른 사람은 더 키가 커 보인답니다. 실제보다 더 키가 커 보인대요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번, 3번, 4번, 7번이라는 예문을 통해서 뭐 한 가지 찾아냈습니다. 이게 다 자동사긴 해요. 이 동작이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. 목적어도 없어. 그래서 자동사긴 한데, 어? 여기서는 그냥 이 동사로 끝났죠. 사실 여기 괄호 있는 거 빼버리면 달이 떠올랐어.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. 근데 그가 될 거다, 마른 사람은 뭐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거 뭐가 필요하다?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, 아,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되고 이 마른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지 뭐가?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해. 보어라고 하는 거지. 그래서 보어가 필요하냐 필요 안 하냐, 이제 뭐가 되죠? 해결되네요.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가 갈려진다는 겁니다. 이 1번, 3번 이 두 가지는 뭐가 필요 없어.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 없지. 그래서 완전 붙이고요. 완전 자동사.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해.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. 이해하자고요. 외울 게 아니에요.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. 됐죠?